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HLB 관련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임상 희망을 갖다 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와 재무만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HLB라는 바이오 그룹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도 임상 상상이 지금 이어진 지가 엄청나게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어떤 이제 뭐 NDA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 얘기만 계속 나오면서 주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그 휴마시스랑 그 다음에 그 뉴질의 파마 해드리면서 완전히 많은 분들 살려드렸죠. 물론 뭐 휴마시스 조금 약간 반등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첫날에 정리하신 분들이 가장 지금은 나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갈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멤버십을 가입을 해주신 양코님, 그 다음 캄베이 나비언덕님, 박세호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매일 장마감 시황을 보실 수 있는 매크로 증시 시장 흐름 파악을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HLB 어쨌든 뭐 최근에 가격대가 조금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35,850원 요 가격대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신종인수권 무사채 요 부분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가격이 한 37,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5만원대 올라갔을 때는 제가 올라갈 여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시가총액이 4조 2,100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있습니다. 유보율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점차 줄어들고 있죠. 유상증자 받은 자금도 계속 다른 쪽으로 쓰면서 계속 빠지는 상황. 그리고 뭐 이런 매출액이 드러난다고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BPS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서 이것도 같이 줄어드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진양곤 외 8인이 이제 보유지분 10%도 안 되는 요 정도의 수량으로 지금 최대주주로 있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력이 있거나 그리고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일수록 최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영권 방어 자체를 하지 않는 회사가 딱 하나 더 있었죠. 어디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제가 해드린 휴마시스였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서 경쟁력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진단 키트로 많은 돈들을 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 키트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뭐 주주에 대한 환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최대 주주가 지분 갖다가 다 팔아버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HLB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이게 여기서 지분을 늘릴 수가 없어요. 얘가 뭐 어디에서 돈이 나가지고 이 지분을 늘리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 만약에 임상이 성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방어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자, 일단은 아까 임상을 배제하자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할때 신약 승인 확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면 9.6%의 약이 성공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공 확률도 경험이 아주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 그러니까 뭐 존슨앤존슨이나 화이자나 이런 애들이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한국 그 바이오 회사에다가 적용시키는 건 어렵다. 왜냐면 우리는 보면은 뭐 벤처기업 수준인 애들이 되게 많고, HLB 이것도 사실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끌어들인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기술력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적 치료 유무의 승인 확률. 이 바이오 마커가 항암제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승인 확률은 무려 25.9%의 확률이 보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회사가 추구하는 리보세라닙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미 기술 이전이 화이자나 이런 데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화이자나 뭐 우리가 아는 대형 회사들 있잖아요. 미국의 대형 빅파마들 이런 데서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배제하고 진행할게요. 종양, 품목허가 승인까지 임상 성공률은 5.3%, 면역 항암제는 12.4%다. 뭐 이런 상황이고, 삼성에서 HLB는 지금 진척이 크게 없는 상황이죠, 그죠? HLB 5월 NDA 필수 서류, 뭐 이렇게 발표 소식이 강세다. 이렇게 내용을 잘 읽어보면 뉴스에서 제출 준비 일환으로 뭐 연구 결과를 갖다가 포스터로 발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제출을 해가지고 뭐 발표 NDA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과, 아, 이거를 갖다 서류를 갖다가 하나 더 내면은 부출 확률이 좀더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그냥 그 스스로에 대한 뭐 위로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라서 별로 상관없다. HLB는 5월 NDA 진행 목표로 엘레바와 항서제약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HLB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LB 내부에는 이거를 갖다가 연구하는 연구진이 없다. 알고 계시죠? 부광약품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서제약에게 위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얘들은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일 뿐입니다. 뭐 이거를 갖다 셀트리온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셀트리온은 실제로 복제약을 갖다가 자기들이 생산해서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구설수는 있지만 팔고 있으니까요. 리보세나니까 뭐 항사제약, 캄렐리주마, 비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뭐 병용 임상 이상에서 세계 최초로 유해성을 임상 뭐 입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임상 이상이래요. 임상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2013년으로 돌아가 보면 EN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HLB에서 나와요. 주식 등의 대량 보고서를 갖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 그 EN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제가 과거에 이제 얘기를 드렸죠. 핑거스토리와 그 외의 여러 회사들이 엮여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회사는 수처리로 인해 가지고 뭐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지분 관계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HLB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 자, 하이셀이라는 곳이 EN 코퍼레이션의 과거의 이름이었는데 이름도 많이 바꿨죠. 이름 많이 바꾸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거는 제 영상에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진양곤이라는 분이 하이셀에서 주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자본 M&A를 통해 가지고 인수를 하게 된 거죠. HLB를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임원이었는데 뭐 최대주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있었죠. 자, 진양곤 하이셀 회장은 하이셀 지분 매각을 통해 가지고 HLB 인공강 개발에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진양곤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바이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경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삼성에서 계속 미끄러지긴 했지만 김선영 박사가 이쪽에 업무를 갖다가 보는 전문직 아닙니까? 그죠? 이분이 전문직인데 이분은 아예 그냥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M&A 전문가예요. M&A 전문가가 바이오를 갖다가 한다. 이때까지 많이 봤었던 종목들이죠. 경쟁력 없는 회사를 인수를 한 다음에 바이오로 주가 차익을 많이 보고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워낙에 많았잖아요. 뭐 HLB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 하이셀도 그렇다. 이와 같은 지지 구조는 이제 진 회장이 HLB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HLB 지배력을 갖다가 인수를 하는데 자기 자본의 600%에 육박하는 400억 규모의 사모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다. 얘기 나왔죠. 뒤에 계속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알렉스 성권 김이라는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HLB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뭐 취득 단가가 이제 9,900원대예요. 만 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매수 선택고 스턴 옵션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뭐 보시면은 88,000 얼마에다 팔았잖아요. 뭐 이거는 뭐 주식 병합이나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차익은 봤을 거다. 장내 매도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임원의 퇴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임원 퇴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임원 중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시면 주식 수가 55만 주, 92만 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언제? 2019년 6월 10일, 2019년 5월 31일 요때 퇴임을 해요. 요 날짜 기억해 두세요. 자, 보면 임원 현황 이렇게 보시면은 LSK 바이오 파트너스 대표랑 그다음에 부사장이랑 그다음에 라이퍼리버 대표이사 요 세 명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HLB에서 유일하게 바이오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세 사람이 동시에 나가버린 거죠. 언제? 19년 6월 11일 기점으로.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분기에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HLB 생명과학 뭐 대표이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노메탈이 이것도 의미 없죠. 금융감독원 이런 사람들, 바이오 회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뜬금없지 않아요? 저라면은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최고의 중국집 비싼 호텔급 중국집이 있는데 이 중국집이 너무 맛있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갔는데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주인이 바뀌었대. 주인이 바뀌었는데 중국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식 전문가가 여기 주인이 돼가지고 음식 맛이 나가리가 된 거야. 이러면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 그 상황이랑 비슷한 겁니다. HLB 자회사인 LSK 바이오 파트너스의 기업 가치는 최소 3,300억 이상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년 만에 밸류에이션이 8배 이상 불어났죠. 그럼 이건 M&A는 상당히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임원들이 집단 이탈을 한 것처럼 실제 성과는 없었어요. 실제 성과는 없이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다.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삼상 통과하고 무슨 뭐 NDA 통과하고 이랬으면은 실제적으로 엑시트하는데 어마어마하게 HLB 진양곤 회장은 영웅처럼 됐을 건데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HLB 위암 진양 리버세나 미 상원기에 미 허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 6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아까 6월 10일자에 임원들 다 퇴임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다시 뭐 글로벌 병용 임상 삼상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임상 1, 2상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대충 나오고 있어요. 자, HLB 임상 3상 실패 파장, 실내 출하. 요게 날짜가 바로 아까 6월 10일에 분명히 임상을 갖다가 진행을 해서 끝마무리 짓는다 그랬는데 18일 만에 바뀌었죠. 근데 임원 퇴임이 6월 10일이었잖아요. 그럼 임원 퇴임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기술직 LSK 바이오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이고 대표이사고 모두가 임원 퇴임을 하고 나서 이 결과가 실패 파장이 나오면서 진행한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3명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갔거나 아니면은 주가 차익을 보기 위해서 임원 퇴임을 하고 시장이 올라갔을 때뭐 팔아먹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겠죠.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쪽도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름 메지온, 헬릭스미스, 뭐 신라젠 뭐다 작살난 회사들이죠. 다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건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리보세나 및 임상 3상 실패, 소규모 추가 임상을 실시할 것뭐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 있는 임원들이 다 책임지고 물러났다. 임원 퇴임을 갖다가 3명 동시에 다 해버렸다, 그죠? 리보세나님이 캄렐리 주막 병용 2상으로 이렇게 된대요. 아까는 3상이었잖아요, 19년도에. 근데 23년 3월 9일자 날짜를 보면은 또 임상 2상이래요. 임상 3상에서 다시 2상으로 내려갈 수가 있나? 저 바이오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뉴스는 그렇습니다. 의아하죠? 이거 보고도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뭐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영업 부분을 보니까 복합소재 사업 부분이랑 뭐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 부분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AIM이라든지 SD 바이오 센서를 갖다가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요거는 FA가 되겠죠. FA를 인수를 했으니까 FA. FA가 여기 어딥니까? 여기가 그냥 진단키트 회사잖아요. 진단키트 회사.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사업기획 부분도 전분기보다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자체도 뭐 어느 정도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제품 매출 보시면은 체외 진단기기가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리보세라리 아직까지 중국 로열티는 5%도 차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아놓고 실제로 이 리보세라님이 할수 있는 건 5%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이 유상증자 받은 거는 분명히 주주들이 바이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뭐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재료를 쓰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체외 진단 기기를 갖다 인수를 하면서 또 타법인에 대해서 출자하는 자금을 쓴 거죠, 그죠? 일관성이 없죠, 일관성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양군 회장이 M&A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바이오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고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이런 것도 보이시고 신주 인수권분 사채 발행 현황 이거 보이시고 그죠? 회차가 30차음 36회차 37 34 35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3부토건이 70몇 회차 있잖아요. 근데 지금 3부토건 주가 어떤지 아시죠? 여기 보시면 현재 매출 채권 및 기타 금융자산 내역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펀드 예치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한 300억 정도가 돼요. 300억 정도. 300억 정도를 갖다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옵티머스 펀드나 그 다음에 뭐 라임 펀드 이거에 투자를 한게한 가지가 있다. 이 HLB가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돈이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끝까지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요거는 그 기사 내용 찾아보시면 있으시니까요. 본연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하지 않은 회사가 딱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HL 그 라임이나 옵티머스 들어간 게 HLB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봤었던 헬릭스미스. 아마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메지온 편에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상환 잔액 요걸 보시면은 이 단위가 보면은 총 합쳤을 때 1236억이에요. 1236억. 1236억이 회사채로 남아 있다. 지금 적자를 갖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회사채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중에 전환을 하는 옵션을 갖다 행사하지 않으면 이 돈을 갖다 다시 토해내야 돼요. 장난 아니겠죠? 유상증자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못 받을 것 같습니다. 공모자금의 사용 내역 요거 보시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대부분이고 채무상환자금도 그래요. 실제로 요두개 영업 운영자금이나 영업 양수자금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요것도 보면은 장난 아니죠. 지금 단위가 얼마입니까 이거? 대략적으로 봤을 때뭐 2천억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요 아래 주석을 한번 보니까. 주석 보면은 뭐 엘레바 이거를 갖다가 뭐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베리모스 이것도 인수했고 HLB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얘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옵티머스를 한번 말아먹었는데 자기는 아직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여기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전형적으로 안 되죠. 경쟁력 없는 회사가 하고 있는 거. 경쟁력 본업에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회사를 갖다가
문어발식으로 다방면으로 인수를 하고, 지금 HLB만 치면 뜨는 회사들이 자회사 비상장 포함해가지고 몇 개인지도 셀 수도 없어요. 그죠? HLB, 테라퓨틱스, 대형라비를 통해서 FA 등을 인수를 했다. 주요 발행 조건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딴건 필요 없이 유효 이자율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 이게 거의 이 시대에서 발행을 했을 때는 이 가격으로 발행을 하는 게 아닌데, 거의 정크본드 수준 이상의 이율을 주면서 투자를 받은 거예요. 15%, 15%, 11%, 12%.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뭐 힘들다 하니까 이 금융권에서 신용이 높은 사람을 상대로 요 정도의 금리가 나오는 건데, 이때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을 갖다 무리하게 땡겼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알고, 이제 행사 전환 가격 보시면은 3,300원, 3,5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4,800원, 48,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까 가격이 36,000원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여기 있는 이 자금들, 여기 있는 자금들은 행사가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회사채로 다시 전환을 시킬 일, 그 회사채를 갖다 주식으로 전환시킬 일이 없겠죠. 당연히 돈으로 내놔라고 얘기를 했을 때 회사 자체가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 행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전환채권이 뭐 이렇게 될 경우 주식수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20년도 12월부터 행사를 할수 있는 주식도 행사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환사채를 갖다가 진행을 하지 않았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거 신주인수권을 갖다 행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안할것 같고. 판관비, 이거 보시면은 회사가 돈을 못 뽑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전분기보다 약두 배의 급여가 나갑니다. 이 급여가 왜 나갈까요?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FA, 이 회사를 갖다 인수를 하면서 여기 있는 인력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오면서 여기 보시면 FA 그 재무제표를 갖다 잠깐 땡겨왔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매출액은 두배 이상 늘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진단키트가 호황이니까 일단 만들어서 팔자 그래서 사람을 많이 뽑았죠. 그러니까 여기도 급여가 거의 두배 이상 나오는 상황. 직원들의 현황 보시면은 여기 헬스케어라는 부분에 82명이 이제 HLB로 포함이 된 겁니다. HLB를 포함되면 이 사람들을 갖다 자를 수가 있나요? 계약을 한 거야 아니잖아요. 계약직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바로 자를 수가 없겠죠. 뭐 권고사직을 할 건가요? 뭐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 보시면은 21년 12월 31일에는 아까 그 FA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 그 분명히 그 지금 얘들에 대한 이제 급여가 적게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땡겨와서 급여를 많이 땡겼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HLB, FA 인수로 관리종목 리스크 악순환을 갖다 탈출했다. 본연에 있는 사업에서 전혀 경쟁력을 내지 못하고 매출액을 내지를 못하니까 바이오 같은 바이오 섹터들이 어쨌든 간에 적자를 하면서라도 버텼는데, 여기는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갖다 끌고 왔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진단 키트다. 진단 키트니까 이제 끝났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마스크 안 쓴다고 얘기하는데 진단 키트 누가 쓰겠습니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진단 키트 회사는 시젠이 아니고 기껏해야 SD 바이오 센서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걔들은 돈을 워낙에 많이 벌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갖다가 아예 그냥 통째로 하나 사도 괜찮아요. 잘 나가는 신규 사업을 갖다가. 그런데 이런 HLB 같은 경우에 FA를 갖다 인수해 있는 부담까지 이제 가져가겠죠.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FA 합병.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완전 그 악수죠, 악수. 자,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제가 그 예전에 그려놓은 도표가 이렇게 있는데, HLB 역시도 EN 코퍼레이션, 뭐 초록뱀 이렇게 해서 자금이 다 엮여 있습니다. 뒤에 있는 파트 2, 3, 4, 5뭐 이런 데서 다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 보시면은 정신없죠. 최근에는 PSMC 여기를 갖다 인수했는데 여기는 왜 인수했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혀요. 일단 여기 다 뽑아보면은 이름 다 다른 것들이고, 그죠? 사업 방향성 다 다른 것들이고, 그냥 지들끼리 막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을 사고 싶으신가요? 이게 지금 삼상 NDA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다 깔아놨을까요? 자, HLB는 여기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 오늘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엮여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헬릭스미스, 그리고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통해가지고 노토스랑, 그 다음에 여기 조경숙 라인에 많이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노란색들은 되게 회생불가한 그런 기업들인데, 주가 차익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꼬시고 있는 중이고, 분명히 단타 치다가 들어가서 물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계실 거고. 여기는 또 쌍방울 라인, 그죠? KH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상지 카이룸 라인, 그다음에 여기 하이드로 리튬 고 라인, 여기는 또 지앤원 에너지 라인, 이런 식으로 섹터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룹지어서 똑같은 라인으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한 번에 여러분들이 재산은 털리게 될 겁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차트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이제 요청을 하셨던 이제 주식 초보가 투자 시꼭 적용해야 될
필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는데 뭐 제가 항상 강의를 만들어 드릴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적응을 할수 있는 기간이나 뭐 적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도 강의료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초급반이나 중급반, 초중급반 이렇게 합쳐서 했을 때 비용을 받게 되고요. 그 초급반에 신청하시면은 가디언즈 종목 한 종목 드리고 그다음에 중급반은 두 종목을 드리고 초중급반 함께 진행을 하시면은 세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20명에게 지금 입금하시는 선착순 20분에게 종목을 가디언즈를 한 종목씩 더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 진짜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이 되는 아까 앞에 있었던 그런 세력주에 대한 거 그런 종목으로 손실 많이 보시잖아요. 앞으로는 손실 없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투기를 갖다가 투자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강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어떤 유명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하면은 뭐 차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실제로 제가 적용을 해보고 실제로 상위 수익률을 낼수 있고 1등을 했었던 그런 노하우를 갖다가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그럴 강의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강의 내용은 지금 뭐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선착순 20명 안에 꼭 드셔서 가디언즈 종목 한 종목 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띄워드리는 번호로 연락하셔서 아래 여기 있죠? 초급은 초급 강의, 중급은 중급 강의, 초중급은 초중급 강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로 차트 볼게요. 자, 여기 차트를 보면 제가 HLB 이거는 옛날부터 힘든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주가, 여기 있던 이 주가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주변에 엮여있는 지분 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고,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세 차익이 항상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이 차익을 갖다 이 박스권에서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물려있는 사람들은 고통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사람인 이상 얼마나 더 속아줄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런 등락을 갖다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어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슈팅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샀었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이거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계속 내려받고 있죠. 내려받으면서 뭐 신주이송권도 발행하고 그 가격대가 여기니까 여기서 터치하고 악성 물량 나오면서 다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사업을 갖다가 여러 개 문의화식으로 이렇게 여는 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투자받은 금액을 갖다가 오롯이 거기에만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회사 하나 둘씩 연관성 없는 거 인수를 해가지고 종합기업으로 만들겠다. 그 수준이 됩니까? 그 수준이 돼요? 지금 바이오의 전문적인 인력이 아무도 없는데 임원들 중에. 직원은 있을지 몰라도 임원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부광약품이나 그 다음에 항서제약에 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걔들이 데이터 속이면 그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 제약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종목들에 고통받고 전재산 날리고 하지 마세요. 헬릭스미스 똑같은 거예요. 헬릭스미스도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분 세력, 그 지분 관계에 있는 지도에 있습니다. 결국에 저는 이 HLB란 종목도 이렇게 다시 여기로 회귀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카나리아 바이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HLB, 그 다음 헬릭스미스 다 똑같아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 EN코퍼레이션 통해가지고 HLB가 끝나면 다시 한번 EN코퍼레이션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을 진행을 할 텐데 거기 보시면 거기도 또 초록뱀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 HLB는 초록뱀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HLB도 초록뱀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여기 밑에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종목당 5만 원에 영상을 한번 사보세요. 아, 이 펀드 매니저는 이런 시각으로 절대 손실 없는 투자를 하는구나. 물론 시장이 밀리면은 기간은 길어질 수 있겠죠. 당장에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시장이 보합보다 약간만 낮아도 제 종목들은 무조건 수익 납니다. 이거는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래 걸리는 종목들은 엑시트 거의 200% 이상에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이런 이상한 종목들 그리고 무료 유튜버들이 주는 종목들 절대 사지 마세요. 그 사람들 무료로 주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료로 줬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무료니까 책임 안 지는 거고 올라가면은 그거를 빌미로 뭔가를 하나 더 얻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처음부터 딱 5만 원씩 종목 받고 이 5만 원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모든 종목 진행해야 되니까
재개 한번 위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HLB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이제 쭉 이어서 나갈 거니까 다음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